막 다 날라가요.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아, 서해바다는 아직 낚시가 이른 것 같아서 오늘 또 동해바다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강원도 속초 물치항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지금 여기는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지금 외항 쪽에다가 30포짜리 기성 묶음추를 달아서 던져놨고요. 외항 쪽을 보시면 저기 흰등대 있는 데서 지금 낚시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뭐를 낚시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수심이 엄청 얕으네요. 그리고 바닥은 전부 모래로 돼 있고 그리고 네, 저쪽에 보시면 물치항 회센터 보이시죠? 물치항 회센터가 있고 그 옆에 조그만 낚시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보이시는 곳이 대포항입니다. 그리고 외항 쪽엔 지금 쭉쭉쭉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물이 쭉 쳐져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그물에 걸릴지 안 걸릴지. 일단 오늘은 도다리, 가자미 를 위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화이팅! 어야! 흐야! 화이팅! 야! 한마디 잡읍시다! 야! 네, 지금 시간은 9시 40분 정도? 아침 9시 40분 정도 됐는데, 동해안 쪽은 보통 7시부터 11시? 그 안으로 물고기가 조금 나오고, 11시 넘어가면 보통 고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네. 오전에 한 3마리 정도 잡아야지 됩니다. 잡자! 흐이! 으야! 물어라! 설악산에 눈이 왔는지, 아, 보십시오. 그림 같아요, 그림. 우와. 우와. 네, 지금 포인트를 조금 옮겨서 빨간 등대가 있는 모퉁이 외항 쪽에다가 던져놨습니다. 네, 여기서도 입질이 없으면 다른 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드럽게 안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까만 장갑 보이시죠? 요거 고무장갑, 요거 다이소에서 산 니트릴 장갑인데 낚시할 때 쓰니까 상당히 유용하네요. 우와, 어째 불가사리 한 마리도 안 올라오네요. 네,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장소를 이동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이씨! 아, 짜증! 네, 여러분 지금 장소를 낙산항으로 이동했는데 큰일 났어요. 바람 터졌어요, 바람.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갖고 낚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막 다 날라가요. 네, 여러분 보시나 모르겠네. 요거 지금 제가 만든 자작제비입니다. 추는 30포짜리를 달았고요. 네, 천평으로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요걸로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에이 젠장. 에이 젠장. 야이씨. 아, 고기가 없어요. 없어. 동해안 고기 다 죽었나봐요. 추가사리도 안 올라오고. 으아! 에이. 에? 불가사리 올랐어. 에이씨. 에이 진짜. 네, 여러분 바람이 너무 심해서 낚시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잊지 마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